비기너 모델링 133쪽 플랜 형태의 네 번째 건축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뷰에는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플랜의 크기는 5000 사이즈로 만듭니다.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로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명령으로 300만큼 챔퍼해 줍니다. 2021에서는 트라이를 선택하고 300만큼 챔퍼해 줍니다. 여기서는 OK 하지 않고 플러스 버튼을 사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측면으로 엣지를 다시 한번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더블 클릭, 그리고 저쪽 반대편도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편의상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했는데 한 번에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고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선을 하나 추가한 다음 뒤쪽에 있는 엣지 두 개를 쉬프트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챔퍼 명령으로 앞에서 사용했던 챔퍼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OK 합니다. 이제 물체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엣지 레벨을 오프하고 쉘 명령으로 300만큼 두께를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쉬프트 V를 이용해서 제자리에 복사합니다. 카피 명령.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든 다음 Z축 방향으로 2400만큼 올립니다. 물체들은 한 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태치 명령으로 아래 물체에서 윗 물체를 합쳐줍니다. 폴리곤 레벨로 기둥이 되는 부분, 그리고 벽이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위에 있는 물체도 똑같이. 이제 Edit 폴리곤에서 브릿지 명령으로 선택된 폴리곤들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벽체하고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리곤에서는 아래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본 세팅을 안 했다면 선택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폴리곤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윈도우 크로싱에서 윈도우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면을 선택하고 Z축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이때는 스냅을 실행시키고 가장 위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2021 이하 버전에선 쉬프트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 2021 버전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하셔야 복사가 됩니다. 복사합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이때는 형태를 여러분이 필요한 형태로 조정하시면 되겠고 스냅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냅을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점을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점들을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이동시켜서 아래쪽 형태를 만듭니다. 위에서 떼어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폴리곤이 열려 있는데 보도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캡으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이용해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면을 정리해줍니다. 가장 아래쪽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냅으로 아래쪽에 맞춰줍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만들어진 모델링을 확인하고 형태를 조정합니다. 렌더링까지 해보면 여러분한테 다음 모델링을 할때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델링이 완료되면 조명이나 재질을 넣고 렌더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